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의 젖줄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나일강을 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이 농사도 짓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하는 정말 또 배를 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통수단도 되고 아무튼 나일강은 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던 그러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끔찍하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이제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자기 술사들, 요술사들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방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보고는 개의치 않습니다. 참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러한 이 바로의 완악하고 교만한 그러한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이제 7일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25절, 7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7일이 지났어요. 7일 동안 식수 공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재앙이 선포되는 그런 지역에 식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받는 거 우리가 가끔 보죠. 그래서 이렇게 뻘을 월어도 이렇게 공급하고 또 아니면 물차를 보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애굽 백성들이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는 꼼짝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굽히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사람도 이제 고집이 세고 한번 뜻을 품으면 이렇게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대상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니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사실은 스스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애굽 최소한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니까 그 권위나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버티는 거죠. 10번을 버티니까 이 재앙만 따져도 사실은 그 전부터 따지면 더 많은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작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재앙 받고 이제 두 번째인데 하나님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똑같은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제가 좀 전에 고집이라고 했는데, 고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 같은데, 우리 지난 그 성탄절에서 봤지만
그 이사야서 9장 같은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뒤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그런 표현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맺고 있어요 9장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제가 그렇지만 뭐 사람이 뭐 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뭐 비전이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사람들의 의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지가 그토록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한때는 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마귀에 속해서 우리 고집대로 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들을 꺾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물론 어떤 때는 이제 강압적이고 조금 이제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정말 기이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자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바로에게 이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나아가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긴다라는 건 예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머리가 이게 개구리 뭐 개구리 모양으로 된 개구리 형상으로 된 그런 머리를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개구리 신인지 뭐 아무튼 어쨌든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름이 뭐 헤켓 또는 헥 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신이래요. 이 개구리 형상의 여신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담당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여신은 크눔이라는 남신의 그 부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 어쨌든 이제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이다라고 해서 이 신을 섬겼고 그래서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도 많이 낳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이 여신은 그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제 그것을 돕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처음에는 이제 다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원래 이 남신이 뭘 만들면 이 여신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 생명을 준다 뭐 이렇게 아마 그들 신화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해산한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러한 신으로 알려져 있고 섬겨서 원래 이제 나일강이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이 개구리들이 많은데 개구리의 천적이 그 악어라고 해요. 크로커다일. 그래서 그 악어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다 잡아먹어 버리면은 이제 개구리 개체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이제 잘 보호해 가지고 이 개구리가 다 죽지 못하도록 아마 뭐 그러한 일들을 했나 봐요. 이 애굽에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인도 같은 데도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뭐가 신입니까? 소를 섬기잖아요. 소신. 그래서 소 잡아먹는다는 건 뭐 꿈에도 못 꾸고 인도 같은 데서는 그죠? 소가 지나가면 막 차가 지나가다가도 쓰잖아요. 신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이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을 자기들이 말하자면 개체를 잘 보존하고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 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신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지금 재앙, 하나님이 이것을 재앙으로 내렸다는 것은 여기 이제 재앙이라는 말은 친다, blow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둘째 재앙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재앙을 치니까 이 개구리 개체가 너무 많이 이제 불어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좀 여기에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조롱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종종 이 우상들을 비판하고 할 때 조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엄숙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높이고 아무튼 뭐 섬기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궁예와 침실과 침상이와 또 집과 화덕과 떡반죽그릇 그러니까 아무튼 오만 데 다 있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여기 아무튼 좀 약간 익살스럽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부엌에 가서 뭐 음식을 하려고 그릇을 탁 덮어봤더니 거기서 개구리 확 튀어나오는 뭐 이런 지금 장면이에요. 그리고 누워서 자려고 침대에 했더니 막 베개 밑에 들어가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뭐 옷장에 들어가 있고 아무튼 막 그냥 개구리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인데 개구리라는 게 지금 삶의 환경 속에 그냥 완전히 그냥 넘쳐나게 되니까 아주 그리고 사실은 개구리라는 이 짐승이 뭐 그렇게까지 사랑스럽고 뭐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막 오만 대 막 뭐 침실이고 부엌이고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넘쳐나면 보기도 싫고 뭐 개굴개굴 울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정신이 없겠죠. 막 또 뛰어다니니까 막 그러니까 아주 나라 전체가 아주 그 소위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은 신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신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리고 신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참 웃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그런 어리석음,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또 드러내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실은 가짜 신인가, 거짓인가라는 것을 뚜렷이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조금 해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애굽 전체 뭐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뭐 방에 뭐 가는 곳마다 개구리들이 넘쳐나는 자 이러한 그러니까 아무튼 재앙이죠 이게 예, 재앙 재앙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 많은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이 원래 개구리가 이제 이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일강이 어쨌든 이제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육이 중다하고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처음에는 막 고된 노역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구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산파들이 이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서 결국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자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 산파 역할이 뭐예요? 이게 개구리 신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그냥 남자가 나면 던져라.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나일강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물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개구리 여신을 너무나 많이 개체수를 늘려서 재앙으로 치시는 이 두 가지는 사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 그러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목적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다양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라는 이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인가라는 것도 드러내고 또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악,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죄악도 심판하시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주제예요. 결국 굉장히 큰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신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결국 바로가 아니라 또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런 뭐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개구리 여신이나 또 다른 어떠한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뜻이 성취될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개구리가 나오는 것들도 항상 그래요. 기적이 있으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막 썩어서 악취가 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막 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지금 자연적으로 개구리들이 죽은 이유는 원래 나일강이 원래 피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또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에서 나온 탄저균 얼마 전에 그 엔트락스라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왜 그 테러 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편 봉투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막 하는 어쨌든 그거예요. 그 탄저균 그 물고기에서 나온 탄저균이 결국 개구리들을 이 나중에 죽은 이유가 그거다. 이게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해놨는데 개구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건 또 설명할 수가 없죠. 예, 죽은 거는 뭐 그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오염된 나일강물 때문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아무튼 참 기발해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주권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연적인 설명을 내놔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국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향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되었더라. 딱 여기까지예요. 요 두 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요술사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드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개구리를 어떻게 또 만들었나 봐요. 이 요술사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눈속임인지 뭐 실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과 같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 개구리들을 개체 수를 줄이고 오히려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능력을 행했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고 도움이 됐겠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니 그렇게 많은 개구리에다가 한 마리라도 더 만드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런저런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능력을 베풀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충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뭐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바로는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 처음 재앙에서도 봤지만 그러한 현상들, 참 악이 뒤섞여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개구리 재앙이 내려서 이렇게 수많은 개구리들이 그냥 넘쳐나니까 뭐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와우,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처음이에요. 바로가 굽히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마 굽힌다는 게 사실은 거짓말인데요. 이게 바로가 일단 그래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막 벗댕기고 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백성을 보내냐 뭐 이렇게 나오던 바로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바로가 불러다가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쁘게만 볼 수는 물론 없는 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신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물론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기도 또 해주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물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아뢰는 것, 여러분의 사정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로는 자기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기는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이 개구리만 떠나보내게 하면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말은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근데 뒤에 바로 보면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이 헛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 이것만 어떻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을 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거죠,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한번 뭐 말로 한 것 또 마음으로 먹은 것 하나님이 다 사실은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굽히고 나가니까 모세가 구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굉장히 모세가 재치가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만약에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 멈춰주세요 해서 바로 멈췄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가 아마 바로 돌아섰을 거예요. 아 지금 때가 됐는데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다 뭐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그나마 그거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분명히 알잖아요. 그 시간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됐는데 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 바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둬가시면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나마 바로가 뭐 누구보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이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지금 뭐 개구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고통이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이렇게 얄팍한 얘기를 했지만 참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참 이 대답도 그래요. 다 지금 충분히 아마 여기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애굽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뭐 가는 곳마다 개구리, 뭐 밥 먹을 때도 개구리, 어디 가도 개구리. 아무튼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당장 사실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어쨌든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 바로가 뭐 왕이라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뭐 아쉬운 게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고통을 덜 당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기도해라. 내일까지는 고통을 당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기도를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은 모든 그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이루어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물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기도 안 하면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일부분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 뭐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만약에 무슨 뭐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듯이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볼 수는 있죠. 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니까
3년 반 동안 정말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가 무슨 능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는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능력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세는 기도하니까 재앙이, 뭐 손을 펴면은 재앙이 내려오고 또 기도하면 재앙이 거두어지고. 여러분이 뭐 이 스위치 키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전기 기술자가 아닌 이상 뭐 이걸 다 배선을 하고 뭐 발전소에서부터 전기줄 끌어와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 할 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간편하게 다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 그냥 스위치만 탁 올리면은 불이 켜지고 또 스위치만 탁 내리면 탁 꺼지고. 자, 이게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능력자처럼 보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웃기는 얘기겠지만 옛날에 이 전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손끝에서 탁 끼면 이 큰 건물이 확 밝아지기도 하고 또 탁 손만 탁 내리면 스위치만 내리면 꺼지니까 우리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대단한 일들을, 기적을 막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막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쭐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를 자기가 뭐 대단하게, 아, 뭐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뭐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쓰임 받고도 나중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치 애들한테 아주 중요한 뭐 기계 스위치도 애들 보고 막 하라 그러면 막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로 와봐. 그래서 손 잡고 너도 한번 올려볼래? 이렇게 잡고 해서 탁 한번 와, 이게 움직이잖아. 자,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손 잡아 끌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거,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와, 정말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어떤 때는 믿겨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자, 그러한 반신반의하는, 어떤 때는 그렇게 참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군요, 또 그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아, 내가 뭐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도 그렇게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 개구리가 다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생긴 것도 기적이고 물러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막 무더기로 쌓아서 땅에서 악취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뭐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었는데 조금 숨 쉴 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세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이었죠, 분명히. 뭐 보낼 것이다? 보내긴 뭘 보내요.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를 뭐 바로 이 완악하고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사실은 때때로 그 잘못하면은 뭐 몽둥이를 들거나 벌을 주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 벌받기 싫어서, 매맞기 싫어가지고 막 싹싹 들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부모들은 사실은. 얘가 그 불이, 뭐 매를 맞든 뭐 아니면 뭘 그라운드를 당하건 뭐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걸 뺏기는 게, 맞는 게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를 하시거나 하는데, 정말 죄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가,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불이, 하나님이 뭘 날 취해 가시고 뭐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뭐 또 뭐 괴로움이 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얄팍한 소리를 하는가, 이거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죄악이 정말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불이익 때문에 얄팍하게 돌아가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집요하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우리의 그런 못된 버릇들, 강팍한 마음, 바로와 같이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불신앙과 완악함과 강팍함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주로 죽었던 저희들,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갔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귀고 그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얻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그러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